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림상에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요 버튼을 말하는 건데 이게 번호에 가려져 잘안 보이시죠? 근데 뭐 뭔지는 아마 책을 이미 보셨다고 그러면 아실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그러니까 기존의 체크박스가 확인한 체크박스 버튼이 어떤 트루냐 폴스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뭐 1이냐 0이냐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저게 아니고 0에서 얼마까지 n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버튼이 뭐 3개가 있으니까 0번, 1번, 2번 뭐 이런 식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탭오더가 이와 같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죠. 저 그룹에서 첫 번째 거에서 반드시 WS 그룹이라는 스타일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라디오 버튼이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쓸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탭오더 쓰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 그것만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 로그온 데모 이제 예. 체크박스 만들 때 이제 이어지던 고무명령인데 여기다 좀 이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쪽에 가시면 라디오 버튼이 있죠? 요걸 클릭해서 이제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라디오 버튼에다가 이제 어떤 뭐 여기서는 윈도 OS 이름을 제가 줬는데 뭐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스타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속성을 뭘로 줬냐면은 여기서 라디오 예, OS라고 해서 속성을 줬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다음에 이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한번더 컨트롤 V 하시면 또 늘어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늘리시면 리소스 아이디가 자동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면 아까 만드신 첫 번째 거에서 요거였죠? 이름 앞에 이제 번호가 하나씩 자동으로 뭐 2, 뭐3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내가 별도로 다르게 안 해도 저 번호가 그대로 붙어요. 근데 이제 뭐 캡션만 좀 바꿔주자면 얘는 XP다. 예. 뭐 얘는 윈도우 20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예. 컨트롤 T 눌러보세요.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D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탭오더가 나오는데 지금 버튼이 1, 2, 3, 4, 5, 6, 7, 8이잖아요. 이렇게 연속되면 상관없어요. 연속되면.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중에 첫 번째 거에서, 속성에서, 반드시 그룹 속성이 지정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그룹이라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false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보시고 확인하시면 다 false예요. 그런데, 요 위에 거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true로 하셔라. 그러니까, 연속된 기억, 탭오더 순서가 연속됐을 때, 그첫 번째 게 이제 6번이죠, 지금은. 이게 지금 그룹 스타일을 가졌죠. 그러면 이세 개의 버튼이 하나로 동작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세 개가 서로 엮여서 하나로 돌아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확인해 보시면, 이걸 클릭을 하면 이셋 중에 하나만 클릭이 되죠? 그죠? 그죠? 다 클릭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그대로 이제 복사했으니까, 얘도 W, 그 그룹 속성 가졌겠네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이걸 빼버리고, 탭오더가 지금 연속됐죠. 6, 7, 8, 9, 10, 11. 이래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요. 얘네 중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 대고, 이 그룹 속성을 하나 더 부여하시면, 얘, 그러니까 이, 요 왼쪽하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다르게 돌아가요. 그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이 중에 하나가 되죠? 그 여기서 선택하면 또이셋 중에 하나로 동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룹 속성을 준다는 게 무슨
반장을 임명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태보도가 연속돼야 한다. 그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멤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넣으실 때는 반드시 그 그룹 속성 주문에 있죠. 그 컨트롤 쪽에서 그 뭔가 변수를 추가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라디오 버튼은 이제 카테고리를 갖다 여러분이 밸류를 주시게 되면 이제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 여기도 불량으로 잡히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인티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인티저로. 그 왜냐면은 0, 1, 2, 뭐 이렇게 해서 뭐 3, 4, 5, 6, 7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인티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M언더바 N 뭐 OS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러고 이제 이걸 빌드에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빌드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선택된 값이 뭐냐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버튼 클릭했을 때 요거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보면 이제 그 의미를 좀더잘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테스트 버튼에서 지금 뭐 업데이트 데이터 false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빼고요. 업데이트 데이터 true가 되겠죠. 그래서 string str cstring str tmp를 선언을 하고요. 예, 얘에 대해서 format 해서 %t underbar t 라디오 라디오가 몇 번이 선택됐냐 이제 그거 찍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m underbar n os라고 했죠. 그이 값을 찾아서 메시지 박스로 찍어봐라. 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예, 현재 이게 이제 0번, 1번, 2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얘가 2번 나오죠? 1번 나왔고요. 예. 예, 0번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또, 메시지법이나 데이터, 이제, 예, 데이터 익스체인지 아니면 매크로 같은데 확인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 버튼이 지금 연결된 게 3개인데 그 중에서 그룹 속성 가진 첫 번째 거에 대해서만 예, 연결이 되죠. 요점 역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거 라디오 버튼 때문에 실수하시는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체크박스 버튼도 하고 예, 더불어 알아두시는데 이제 좀 비슷하니까 좀 착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라디오 버튼 윈도우 닫으실 때 태보더 그 다음에 그 인티저로 속성 줘야 되는 거, 값 주셔야 되는 거, 요거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또좀 되게 좀 재미난 예제인데, 예 재미나다기보다는 뭐예 뭐냐면은 윈도우 비스타 운영체제에서만 쓸수 있는 전용 버튼이에요. 비스타. 사실은 그 윈도우 비스타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좀 미완의 운영체제죠. 예, 그래서 아마 글쎄요, 이제 윈도우 7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예, 윈도우 7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윈도우 7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XP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됐죠. 그 안타까운 건데 많이 쓰고 있는데 단종을 시켰어요. 참그 우리가 MS에 너무 좀 끌려 다니고 있죠. 예, 좀. 저도 윈도우 플랫폼 개발자입니다만 좀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단종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비슷한 운영체제를 많이 예, 기업에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안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완성도가 좀 높진 않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 7이 나오면 요걸로 이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배우려는 이 비스타 전용 버튼들 있죠. 그 비스타 버튼 데모란 예제 거기 들어있는데 화면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버튼을 쓰시는 순간 반드시 어디서 비스타 운영체제에서 예제를 실행하셔야 돼요. 물론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예 비스타에서 다 하셔야 돼요. 물론 윈도우 비스타에 좀
예, 전에 어떤 기능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UI도 화려하고 다 좋은데 아직은 좀, 예, 좀 그렇죠. 속도도 많이 느리고요. 같은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좀 많이 외면을 받고는 있는데, 그 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가 강, 뭐 있으니까 이제 책에서 설명을 당연히 하는 건 하는 건데, 웬만하면 비스타 전용 버튼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근데 웬만하면,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윈도우 비스타에서만 쓰일 가능성은 글쎄요. 만약에 윈도우 비스타 전용으로 여러분이 만들었다, 그럼 상관이 없지만 뭐 어떤 아직까지도 윈도우 2000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XP 쓰시는 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아예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개인이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상용화하는 어떤 뭐 전문 개발자가 됐을 때는 이 XP란 운영체제가 세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 이런 컨트롤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안타깝지만. 예, 근데 좋긴 한데, 그리고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할 텐데, 뭐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보는 쪽으로, 예, 보시고 이제 뭐, 예, 뭐 보시면 아까 그 분할 버튼 뭐 이런 거 하고, 커맨드 버튼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사실 거기에요. 별로 뭐 어려울 건 없는 것들인데, 예. 아무튼, 예, 어려울 건 없지만 하여튼 좀, 예. 웬만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쓰지 마세요. 예. 나중에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그럴 때 쓰세요. 그리고 대안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뭐 그렇구나 하시고요. 일단 예제 만드는 건좀 보여드릴게요. 역시 대화상자 기반으로 가겠죠? 그래서 비스타 버튼 데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 대화상자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화상자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뭐 요거 스태틱 컨트롤 하나 지우고, 예, 요거 좀 땡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구 상자에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스플릿 버튼이라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거기다 뿅 떨어뜨리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예, 버튼인데 좀 독특하죠. 그래서 컨트롤 T에서 보시면, 예, 버튼은 버튼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떤 메뉴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Add Variable 해갖고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튼 넣을 때나 뭐 다른 거, 그 에디트나 이런 거넣을땐 시스템으로 했고, 아니면 뭐 체크박스는 불리한 타입 뭐 이랬죠. 그죠? 그게 다 근데 카테고리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컨트롤이 아니라 밸류였을 때죠. 그죠? 이게 밸류일 때는 사실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스플릿 버튼 경우는 아예 이걸 지원하지 않아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 버튼들은 C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되지만 얘는 C 스플릿 버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MFC 클래스를 써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시고 M 언더바 스플릿 버튼 스플릿 뭐 버튼 뭐 이렇게 해서 네모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메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메뉴를 여기다 세트를 해줘야 돼요. 세트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얘네를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리소스 뷰 쪽에 가서 보시면 없어요. 근데 혹시 또 리소스 뷰못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혹시 안 보이면 보기에 가셔서 리소스 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리소스 뷰를 열어서 이제 보시면 메뉴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리소스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영문판 기준으로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책에 보시면 그대로 이제 책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메뉴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예,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되겠죠? 메뉴 이름은 여기다가 뭐 임의로 뭐 이제 정해주시면 되는데 책대로 좀 해볼게요. 뭐 임의로 그냥 일단 주겠습니다. 스플릿 버튼 메뉴 뭐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 메뉴 1번, 그 다음에 테스트 메뉴 2번, 뭐 이래놨네요. 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리소스를 일단 저장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메뉴 리소스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리소스 아이디를 제가 메뉴 아이디 그냥 냅뒀는데, 뭐 저거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요 버튼 윈도우에 대해서 뭔가 메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대화 상자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 이게 초기화되는 시점에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대화 상자는 일반 윈도우하고 좀 다르게 동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WM init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래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MFC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on init dialog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확인해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예 가상 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화 상자 초기화를 뭐 확장하도록 재정의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초기화할 때 이게 호출된다고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화 상자들은 항상 얘가 재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추가 초기화 작업을 수행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버튼 이름이 객체가 M_ 스플릿 버튼이었죠. 그럼 이거에 이 클래스에 set drop down menu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메뉴 리소스 아이디가 idr 메뉴 1번이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브 메뉴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아이디가 지금, 뭐, 하나밖에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인덱스라니까, 여기서 0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요거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뭐 예상을 충분히 하시겠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 선택했을 때뭐 어떻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팝업 메뉴 뜨는 것처럼 그대로 뜹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버튼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화 상자에서 이 버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예, 그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예를 들면 저거 메시지를 찍을게요. 예. 그 이거는 버튼을 클릭하면 저런 게 뜨는 거고, 요 옆에 이제 요런 걸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메뉴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게 되도록 하겠다라든지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될 문제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런 버튼이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보면 써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주 발생하진 않았는데, 예, 뭐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뭐 UI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외에 이제 전용 버튼으로 유명한 게 커맨드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 버튼은 일반 버튼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맨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요 비스타 전용입니다. 이것도 요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게 버튼이 좀 특이해요. 근데 왜 특이하냐면, 여기 봐서는 뭐 별다를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잠깐 컨트롤 T에서 보시면, 마우스를 싹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버튼이 싹 생겨나죠. 여기 로고에 있다 버튼, 그 마우스 커서를 옮기시면, 천천히 페이드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왠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버튼이 또 아이콘과 어떤 텍스트가 좀, 약간 좀 일반 모양하고는 다르게 조합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소위 있어 보이는 버튼을, 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버튼을 만드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런 버튼을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멤버 등록하고 아이콘 바꾸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책 42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리소스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변수 추가. 그럼 얘도 컨트롤로 가겠죠. 근데 여기 그 클래스 이름이 C 버튼 클래스. 네, C 버튼 클래스예요. 여러분 그 체크박스나 라디오나 전부 다 버튼 등록하시면 C 버튼이에요. 일반 버튼도 뭐 이게 카테고리를 컨트롤러 등록하시면 다 C 버튼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뭐 멤버 이름은 뭐 아무거나 C 커맨드 버튼 할까요? 커맨드 버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역시 초기화는 이제 어디? 예, on init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 이름이 아까 m_ 커맨드 버튼이었죠?
이 클래스에 그 set ico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set icon. 그래서 이걸 찍고 set icon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icon 핸들, 예, 뭐 어떤 핸들을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이라고 리소스뷰에 가시면은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열어보시면 뭐 별건 아니고, MFC 아이콘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볼게요. 아이콘을 로딩하기 위해서는 그 APP 클래스 있죠? 예, 요거. 요 클래스의 객체 주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턴하는 함수가 뭐냐? 되게 유명한 MFC 함수죠. AFX get APP 하시면 얘가 리턴하는 게 뭐냐면 시윈 APP 객체에 대한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여기에 로드 아이콘이라는 로드 아이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호출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리소스 아이디가 아까 IDR 메인프레임이었죠? 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예,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죠? 그 만약에 글자까지 바꾸고 싶다. 뭐 그러면 뭐 그건 간단하게 set window text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뭐 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싫으시면 아니면 그냥 속성에 가셔서 예, 그 리소스 상에서 직접 아이고 여기 아니죠. 리소스 상에서 직접 이걸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커맨드원 써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여기다가 my 버튼 뭐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버튼 핸들러 처리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비스타 전용 버튼 다루시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주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근데 이거 꼭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가 필요할 때도 또 있겠죠. 그러시면 뭐 쓰시면 좋으냐면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카페 자료실에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MFC 피처 팩 샘플 코드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 MFC 프로그래밍의 MFC 피처 팩 쪽에 가시면 여기에서 샘플 코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2번. 여기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 예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New Controls라는 예제가 있어요. 그 저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요걸 압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시면 거기에서 뭘 보시냐면 New Controls라는 예제가 있어요. 요걸 여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열어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좀, 그죠?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거를 빌드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야,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예제들이 막 엄청 들어있어요, 여기에. 코드가. 예, 여기 보시면 새로운 컨트롤이다, 뉴 컨트롤스 하고 나오는데 버튼 종류만 해도 뭐 푸시 버튼이냐, 뭐, 예, 요렇게 생긴 버튼이냐, 예, 라디오처럼 동작하죠? 그 다음에 이건 체크죠? 근데 좀 독특하죠? 예, 근데 버튼인데 또 텍스트가 멀티라인으로 된 것도 있죠. 이거 말고 여기 보면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죠? 이거 클릭하니까 메뉴 나오죠. 이걸 이게 스플릿 버튼이죠?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스타일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죠? 예, 뭐이 모양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고, 그죠? 더 좋습니다. 그다음 뭐 아이콘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콤보 박스나 이런 리스트 다른 컨트롤 드롭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되고요. 뭐 별의 별게 다 돼요. 예, 뭐 이렇게 툴팁 같은 거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스킨이 돼요. 이게 이제 XP 스타일 버튼을 체크가 되는데 이거 빼버리면, 예, 일반 윈도우 2000 스타일로 모양이 바뀌죠. 좀안 좋은 걸로.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 외에도 아직 안 배웠는데 컬러 피커나 뭐 다양한 탭 컨트롤, 폰트 컨트롤, 리스트 뭐 박스 이런 거. 링크 컨트롤, 시스템 링크 컨트롤 있죠?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뭐 이런 새로운 컨트롤들. 이게 사실은 MFC 이런 게 등장하기 전에 상당수의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썼었어요.
근데 이 MFC 이번에 9.0 나와서 들어간 이 컨트롤들은 BCG 소프트사에서 MFC 그 MS사가 BCG 소프트사라고 사다 낸 거거든요. MS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번에 MFC 9.0이 업데이트된 그 MFC 피처 팩에. 예, 그래서 흔하게 알려진 그런 코드의 내용들하고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이런 거 말고 여기에 등장한 것들 있죠? 요것들. 얘네, 아이고. 이걸 쓰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예, 비스타 전용 컨트롤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스플릿하고 뭐 커맨드 이러면은 이거 쓰고 싶어도 야 이거 좀 그렇다 이거죠.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런 예제를 쓰시면 이거는 XP 비스타 다 돼요. 앞으로 윈도우 7 나와도 잘 동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버튼이 꼭 필요하시면 이걸 쓰세요. 이걸 쓰세요. 이거 쓰는 법을 여기 예제를 잘 보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십시오. 요거로 쓰십시오. 정 못하겠다 그러면 나 혼자 못 쓰겠다 그러면 좀 주변에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예, 또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예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저기서 이제 중요한 몇몇 컨트롤 윈도우에 대해서는 다시 또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예, 버튼 윈도우에 대해서 뭐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